가인이 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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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한번 보여줘. 답답해서 나왔구나. 와, 진짜 저렇게 보이는 거 같아. 유빈이가 될까? 유빈이 너무 잘 얼마 유빈이가? 와! 점프! 유빈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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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편수. 편수. 편수 안 된다. 편수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종혁이가 좀 무안할 것 같아요. 아이,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시작하는 거 힘든데, 진짜 가겠으니까. 충분히 다 찢을 수 있어요. 되게 어렵네. 아. 자, 대청소. 대청소. 믿음마음. 믿음마음. 얼마 전에 저희 집이 또 이사를 했는데요. 짐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덜 됐어요. 엄마는 피곤하시다고 저한테 방학 때 정리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짐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서 그거 다 정리하고 나면 방학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요? 아기 때부터 있었던 장난감들이랑 책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 그렇죠, 그렇죠. 특히 장난감이 장난감방에 다 안 들어갈 정도예요. 어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미가 요즘 미혼 7살이라서 제가 뭘 시켜도 마미가 통 말을 안 듣고 땡깡 부리면서 아 형이 막 이래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리고 차라리 이번 여름방학을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뭐 청소 안 도와줄 거예요? 아니 근데요 장난감 방에 장난감이 엄청 많아요. 저 그래서 못 치워요. 그리고 아빠는 아빠 운동방만 치우고 다른 짐은 한 개도 정리 안 해요. 맞아요. 아빠 운동방만 정리해서 아빠 운동방은 엄청 깨끗하고. 아 그래요? 저 봐봐요. 여기 이제 원래 여기 자리 좀 있었는데 한결이가 다 우주로 펴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결이 이제 장난감 정말 많네요, 그죠? 빨리 와. 되게 깨끗하네. 저기 책장 같은 건 없어요? 책장 있으네.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네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마음이가 원체도 사내들이다 보니까 작은 장난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들 정리를 하고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 밑에 저기 애들 좀 나눠주죠. 그러니까 줬어요. 줬는데도 그렇게 많이. 와, 많더라고요. 저 기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믿음이 마음이가 갖고 놀 수 있는 거니까 말씀대로 이제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아 마음아. 아빠 엄마 도와줄 테니까 운동방은 아빠가 앞으로 열심히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도 장난감은 너희들 스스로 정리해야 돼, 알았지? 아, 귀찮은데? 에이. 자, 아직 아빠 닮았구나. 자, 이제 올 여름 방학에는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여름 방학 시시하게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즐거운 여름 방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네. 네,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마음. 저희 팀 첫 번째 은열 도훈. 네, 자 이상호 씨.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아, 재밌다. 됐어? 뭐야? 나 죽는 줄 알아. 알았다는 얘긴데요? 제대로 해주세요. 아빠가 했던 거. 알았어? 야, 불안하다.